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분 중에 한 분을 또 이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강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의 목소리는 시가울 그 대표이시고 한 우리 신앙송계에서는 너무도 유명하신 강일석 선생님하고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강일석 선생님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죠?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예. 계시는 우리 강일석 선생님 이제 모셨습니다. 요즘에 그 시가울 뭐 있나요? 저는 지금 작년 2020년 1월부터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깜깜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또 맞이해 주셨네요. 우리 시가울 회원님들 요즘 너무 힘들다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모이세요? 모이는 거 어때요? 그 다섯 명 이상 사적 모임을 또 모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자제하고 모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가울하고 저희 문학채널하고는 이제 이게 업무 협력 그 예. 제휴가 맺어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아, 저희 시가울이 참 탄탄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강일석 낭송가 그 회장께서는 이 카카오 스토리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시고, 우리 강일석 선생님은 그 사진을 또잘 찍으시는 걸로. 아유,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농담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문학 채널에 아주 뭐 기자다, 신앙송 담당 기자로 이렇게 아이고, 한다는 영광입니다. 말씀도 드렸는데, 그 우리 강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제가 이제 언제든지 네. 네. 사용해도 되겠죠? 아이고, 물론입니다. 예,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와 있는 아주 멋진 사진을 제가 가끔 이렇게 퍼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 시가울 중에, 네네. 시가울 회원 중에, 그래도, 아, 이분 정도면은 우리 회원 중에 한세 사람을 꼽는다면은, 우리 대들보, 아, 아주, 예. 이거 누구누구 있을까요? 저희 시가울 회원님들은 지금 총 25명이 계시거든요. 예, 그중에서 25명. 25명 중에 신앙송가 선생님이 20분 계시는데, 예. 그중에 16분이 대상을 다 수상하셨습니다. 아. 상당히 낭송들을 좋아하시고, 시가울 활동하면서 많이 대상들을 수상하셨는데, 예. 그중에 특별히 이제 또 소개를 하자면, 저희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명숙 아, 낭송가님 계십니다. 이명숙 나서 압니다. 부천에.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정 낭송가도 아, 계십니다. 김수정 낭송가, 예. 아나운서처럼 아주 잘 하시는 분, 또. 네. 또 세종에 계시는 이종숙 낭송가님도 저희가 시가울에 아, 계십니다. 이종숙. 세종에 예.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죠? 정기 모임할 때는 또 KTX 타고 또 달려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이종숙. 소개할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종숙. 예, 이종숙, 압니다. 예, 예. 우리 문학 하고. 채널 행사할 때도 가끔 와서 네, 한번 맞습니다. 뭐 케이크 커팅 뭐 이런 것도 같이 맞습니다. 했고.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정명 선생님, 또 한정숙 선생님,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낭송을 너무 그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에. 저희들이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뭐 웬만큼 이제 뭐 괜찮잖아요. 저희는 지금 한뭐 아홉 명 이내로 네. 교육을 이제 핑계 삼아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울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은 또 있으세요? 예, 뭐, 특별한 계획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어둡고 소외된 곳에 저희들이 이제 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그 시낭송과 연주를 통해 가지고 봉사를 또 하고 앞으로 작년에 참 2019년도에 우리 대표님께서 섭외를 해 주셔 가지고 제1회 그 한마음 행복 신앙송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 대표님께서 주관하시고 섭외를 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가월에서 했는데 정말 우리 신앙송가들이 한 가족처럼 사실은 신앙송을 해도 어디 가서 무대가 너무 없습니다. 무대가 없어 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우리 신앙성가들이 낭송도 하고 같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좀 많이 가지고자 하는데 이 코로나가 도와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참 야속합니다. 네. 네. 많은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지금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뭐줌 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지만 네.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스킨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나서 서로 맞습니다. 얼굴도 보고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무거운 영상 장비를 들고 전국 곳곳에 신앙송 행사라든지 그런 데 다니시면서 봉사활동 하면서 그거를 전파를 하시는데 아이고, 정말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강일석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제가 이제 아주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고, 말씀을. 자, 좋은 자리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그럼 저도 예. 적극 돕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신앙송 네네. 한편 해주셔야죠. 네네. 신앙송은 제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자, 용기를 내서 어떤 해보겠습니다. 시?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성 시인의 시를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예, 자. 예. 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그루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니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습니다. 아이고, 변호사 네, 아주 아이고, 대단하게 잘 하셨고요. 자,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제 저는 예. 눈물이 좀 있습니다. 저좀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대표님 많이 사랑합니다. 자주 예. 만나가지고 약주도 한 잔씩 하고 해야 되는데, 저기 코로나가 예. 야속합니다. 자,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오늘 건강하십시오. 연결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또 건강하십시오. 배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